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PHP는 과연 트렌드에서 벗어난 하등한 언어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노바 이제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있어요. PHP 요새 트렌드 아닌 것 같은데 왜 이거를 하려고 하죠? 너무 올드한 언어 아닌가요? 라고 하지만 사실은 얘가 생기게 된 배경은 파이썬이 사실 더 오래된 언어예요. PHP보다. 자바랑 거의 비슷하게 파이썬이 나왔으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그렇고 역사적으로 그런 걸 떠나서 이제 제 입장에서는 사실 팀노바 응용 2단계 가면 언어 하나만 쓰는 경우 거의 없거든요. 노드.js 쓰는 친구들도 있고 사실 필요하다면 그냥 얼마든지 그냥 내가 필요한 거 가져다 바로바로 쓸수 있는 그리고 분석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향하고 실제로 저희가 iOS도 하고 현재 루아도 하고 그리고 또 뭐라고 있냐 또어뭐 일렉트론 기반으로도 개발을 하기도 하고 스위프트도 많이 쓰고 필요하다면 고 쓰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것저것 많이 써요. 그래서 사실 어떤 기술에 종속시켜서 교육하진 않는데 그냥 기초에 눈에 띄다 보니까 아 PHP를 하는구나 요즘 핫하진 않은 것 같은데 물론 핫한 거 기준으로는 아닐 수도 있어요. 워낙에 점유율이 높은 언어였고 그리고 정말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은 훌륭한 사이트들을 탄생시킨 그런 언어다 보니까 올드하다고 느끼실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트렌드에서 벗어났다고 하기도 좀 그렇고 팀노바에서 PHP만 시키고 막 그런 것도 아니고 하지만 PHP를 제가 선택한 이유는 확실히 있어요. 일단 문법이 단조롭고 쉽고 레퍼런스가 굉장히 많고 여전히 웹 개발 쪽에서 굉장히 훌륭한 언어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관련돼서 그냥 주관적인 얘기보다는 실제 통계들을 보면서 같이 얘기를 해보는 게 여러분들에게 좀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항상 팩트를 기반으로 얘기하는 거를 좀 선호하기 때문에 일단 전 세계 점유율적인 측면에서 한번 볼게요. 보시면 W3 Techs라고 해서 이제 서버 사이드 랭귀지만 이렇게 설문조사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이 와서 설문조사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서버 사이드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백엔드죠. 그래서 PHP가 79.1% 정도가 여기 개발자 설문조사에 참여하신 분들이 참여를 했대요. 그래서 요런 통계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거 너무 압도적으로 나와서 막 이렇게 엄청 신뢰하기는 좀 어려운 정보일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비슷한 정보가 있나 해서 찾아보면은, 아, 이거 같은 정보고, 그 다음에, 요런 것도 보면은 PHP가, 실제로 웹사이트를 이렇게 조회를 해본 결과 PHP로 만든 사이트가 이만큼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걸 이렇게 번역을 해주면, 추적된 웹사이트, 그러니까 이곳에서 이제 크롤링을 했겠죠? 크롤링을 해서 서버 사이드 언어가 뭔지, 백엔드 언어가 뭔지 분석을 했겠죠. 그래서 보면은 10, 100, 1000만, 10만, 100만, 600만 개 웹사이트들을 조사할 기술을 추적을 하고 크롤링을 하고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나온 결과가 20, 100, 1000만, 10만, 100만, 480만 개 정도가 PHP를 사용하고 있다. 요런 이제 결과 나온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봤을 때는 Node.js 써야 되고, 파이썬을 써야 되고, 막 그런 생각들을 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런 통계 사이트, 전 세계 웹사이트가 600만 개일 리는 없으니까, 그렇지만 굉장히 많은 사이트이긴 하죠. 그럴 수는 없으니까 100% 신뢰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이렇게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언어다라는 정도까지는 알수 있죠. 다른 어떤 통계들을 좀 보면 이제 가끔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오해하는 통계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언어 인기도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스택 오버플로우에서 나온 이거 자료가 있거든요. 요거 보면 프로그래밍, 스크립팅 앤 마크업 랭귀지스 해가지고 이제 이런 언어 점유율, 스택 오버플로우에서 이제 개발자들 대상으로 2020년도에 조사한 데이터예요. 이런 거 봤을 때 자바스크립트가 대세니까 노드.js를 써야겠다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그냥 플랫폼 상관없이 그냥 개발 기술로 접근을 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 기반으로 나온 지금 현재 요거는 지금 자바스크립트는 사실 거의 범용 언어죠. 그래서
할 수 있는 플랫폼이 많아요. 그래서 전체 규모로 봤을 때 많을 수는 있는데 특정 언어 하나를 안다고 그 플랫폼을 다 안다고 보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사실 예를 들어서 자바로 안드로이드 짜는 거랑 스프링 짜는 거랑은 완전 그 숙련도가 좀 달라요. 생각하는 것도 좀 다르고. 근데 이제 PHP는 거의 백엔드에서만 쓰는 언어예요. C#은 이제 윈도우즈 개발에서도 쓰는 거고, 그리고 이거 리눅스는 리눅스 쓰시는 분들은 당연히 쓸 수밖에 없는 뭐 배쉬, 뭐 쉘, 뭐 파워쉘 이런 거는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고 리눅스 서버가 많으니까요. 그리고 파이썬은 인공지능 인터페이스로 워낙 각광을 받고 데이터 분석에서도 많이 쓰다 보니까 사실 이게 웹 백엔드의 점유율이 다가 아닌 거예요. 여러 가지가 섞인 거죠. 그리고 이제 자바 같은 경우도 사실은 안드로이드랑 스프링이랑 섞여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인 언어 자체의 점유율로 봤을 때 되게 더 높아 보여요. SQL은 뭐 RDBMS 쓰다 보면 당연히 써야 되는 거고, 요거는 웹 개발할 때 이제 프론트엔드 때 무조건 쓸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거 치고 굉장히 PHP가 백엔드만 지원하는 거의 하나의 플랫폼인데, 하나의 언어인데, 그런 거 치고는 굉장히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높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웹 백엔드 언어로서 PHP를 무시하는 거는 굉장히 아니란 생각이고, 그리고 웹 서버 지원하는 종류를 봤을 때도 PHP 기반 웹 서버 지원하는 게 제일 많아요. 그래서 웹 서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상상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런 통계를 보실 때, 아, 프로그래밍 언어 전체를 보는 건지 아니면 백엔드 하나만 얘기하는 건지도 잘 구분해서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보통 여러분들이 백엔드 개발자, 팁노바에서 백엔드 언어로 PHP를 선택한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 백엔드로 다른 언어 배우고 싶어요 라고 하실 때 제가 이런 얘기들을 좀 해줘요. 그래서 사이트 자체, 그러니까 웹사이트에 백엔드로 존재하는 거, 전체 통계로 봤을 때는 파이썬이 대세인 것 같지만 실제로 웹만 봤을 때, 웹을 크롤링해서 조사를 해봤을 때는 PHP가 생각보다 건재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PHP로 만들어진 서비스가 뭐가 있냐 제가 한번 보면, 지금 이제 이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PHP로 만든 걸로 유명하죠. 근데 이 페이스북의 HHVM이라고 하는 이제 자바 가상머신이랑 되게 비슷한 힙합 가상머신인데, 그 힙합 가상머신이 이제 핵으로 점점 넘어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PHP를 내부적으로 사용은 안 하고 PHP를 위해서 만든 이 가상머신을 활용하는 이 핵이라는 언어로 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후 같은 경우도 PHP로 시작이 됐고, 그리고 지금도 사용하는 것 같고요. 위키피디아도 PHP로 하고 있고, 사실 많은 기업들의 기술 스택들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도 PHP로 하고 있고요. 그 유명 기업들이 다 하나의 기술로만 하진 않아요. 구글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고를 만들었기 때문에 고를 좀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경우도 고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고 자체가 아키텍처가 되게 훌륭하긴 해요. 그래서 그 기술을 처리하는 방식도 굉장히 흥미롭고, 그래서 뭐 그 흥미롭긴 한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한 사이트가 동작할 때는 굉장히 많은 이런 기술들, 제가 예전에 언급했었죠. 기술 여러 가지 언어들이 함께 사용이 되는 경우가 많다. 왜냐면 그 아주 작은 비용이라도 줄이는 게 굉장히 좋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제가 아까 질문 시트가 점유율 측면에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 웹 백엔드로 봤을 때. 그리고 기업의 주요 언어 측면에서 그래도 PHP를 쓰는 곳이 많다. 그러니까 초기 서비스에 굉장히 좋아요. 문법이 단조롭고 되게 좋거든요. 그러면 이제 프레임워크 측면에서 제가 조사해놓은 자료가 또 있는데 그거를 한번 빨리 찾아볼게요. 어디 갔냐? 프레임워크. 그러니까 생각보다 건재해요. 상상하시는 것보다. 아이고, 요거 말고. 잠깐만 멈추고 찾아보겠습니다. 요 사이트에서 지금 많이 사용하는 이런 백엔드 그 프레임워크 점유율을 이제 하나 보실게요. 일단은 PHP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백엔드 관련된 이제 프레임워크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뭐 라라벨, 그리고 코드 이그나이터, 이것도 PHP고요. PHP 사용할 수 있고 YIA도 이것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거 네테 프레임워크, 얘도 PHP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PHP 프레임워크 점유율이 좀 이렇게 파편화되긴 했는데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되게 높은 편이고, 요거 말고 제가 또 딴 자료 있거든요. 지금 이것도 크롤링을 통해서 프레임워크를 찾아낸 케이스네요.
이런 사이트도 있네요. 검색해보니까 시밀러테크라고 하는 곳인데 PHP 점유율이 가장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플랫폼, 아, 여기 있네. PHP 자체를 그냥 플랫하게 쓰는 걸 얘기하는 거네. 이거 말고 이제 프레임워크 PHP 자체, 아, 언어, 아까 웹만 집중한 거군요. 웹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만 집중을 했을 때 지금 웹사이트는 일시 100,000만, 10만, 100만, 890만 개를 조사를 했을 때 생각보다 PHP로 만든 사이트가 되게 많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면은 라라벨 이런 거, 이것도 이제 PHP 기반이고, 코드 이그나이터도 이제 PHP, YII도 이제 PHP, 케이크 PHP도 당연히 PHP, 심포니도 PHP, 젠드 프레임워크도 사실 PHP고요. 되게 많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PHP 규모가 엄청 큽니다. 근데 이제 이게 되게 구시대 유물처럼 많이 이렇게 보이니까. 근데 이거 말고 최근까지 이제 보여주는 그 영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아, 그게 어디 갔지? 그거 최근에, 그거, 요거다. 아, 요거는 언어인데? 언어 말고. 요건가? 이 프레임워크인데, 요거 보시면 루비 온 레일즈가 되게 높았어요. 이게 몇 년도지? 2012년도에 되게 높았다가 지금 조금씩 변화가 있죠. 계속 높아지는 것 같아도 일본에서 사실 루비 온 레일즈 굉장히 많이 쓴다고 합니다. 장고, 파이썬 기반의 장고도 이제 많이 이제 올라가고 있죠. 근데 여기 잘 보시면은 코드 이그나이터 이거 PHP 거고요. 심포니도 PHP 거예요. 라라벨도 PHP 거고. 그래서 케이크 PHP 뭐 이런 거 젠드도 PHP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PHP가 하나로 몰빵됐으면은 또 다를 거예요. 이거를 잠시만요. 일단 좀 조사를 좀 해보면 노드JS 기반으로 웹 쪽이 백엔드 프레임워크가 점유율이 높아지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 근데 같이 성장하는 건 라라벨입니다. 그래서 라라벨 같은 경우는 지금 PHP에서 굉장히 많이 선호하는 프레임워크 중 하나예요. 그래서 노드JS S 못지않게 사실은 PHP가 여전히 굉장히 좋은 프레임워크가 많이 나오고, 지금 현재 지금 오히려 점유율이 많이 늘었죠. 그래서 2018년도만 해도 1위였고, 좀더 진행해서 봅시다. 보면은 2018년도,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한 번에 못하냐? 끝까지 한번 땡겨보면 현재 2021년도 기준으로는 라라벨이 1등이고, 그 다음 장고입니다. 루비 온 레일즈가 생각보다 점유율이 많이 떨어진 거죠. 뭐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실제 파이썬 인기가 많으니까 파이썬 기반의 웹 프레임워크, 백엔드 프레임워크도 많이 인정을 받긴 하지만, 여러 가지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거는 구글링 여러분들 하시면 그냥 나와요. 뭐 그렇게 특별한 웹 프레임워크 마켓쉐어 뭐 이렇게 치고, 또는 이제 웹 백엔드 마크, 백엔드 랭귀지 마켓시어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많이 쳤습니다. 그래서 서버 사이드 랭귀지 마켓시어 이렇게 쓰다 보면 이렇게 나와요. 제가 조작한 게 아니고 이건 이 사이트에서 이렇게 나온 정보들인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심포니도 PHP고 코드 이그나이터도 PHP고, 이렇게까지 점유율이 있으려면 결국에는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PHP가 그렇게 허접한 랭귀지가 아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뭘 보여드려야 되지? 잠깐만. 프레임워크 점유율 대충 봤고, 그리고 자코리아 수요로 한번 알아봅시다. 일단 PHP로는 일반적으로는 다웹 개발밖에 안 한다 그랬죠. 거의 단일 플랫폼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지금 PHP로 했을 때 1868건이 조회가 됩니다. 그 다음에 파이썬을 칠 건데, 파이썬은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이 좀 섞여 있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파이썬을 했을 때 데이터 엔지니어를 구하는 회사도 있죠. 그래서 좀 여러 개가 섞여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좀 백엔드만으로 보기는 힘들어요. 우리 지금 주제는 백엔드 언어니까. 그래서 인공지능에서도 많이 쓰고, 빅데이터도 많이 쓰고, 사실 좀 파이썬은 좀 많이 범용으로 써요. 파이썬은 왜 이렇게 선호했냐? 일단은 쉬운 언어고, 굉장히 많은 이제 신입 개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인터페이스적으로 그 전달하기 참 좋아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기술적으로 해석이, 그러니까 해석이라기보다 연결점, 인터페이스적으로 쓰기 좋아서 굉장히 많이 선호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엄청 고성능인 코어는 보통 뭐 쿠다코어 프로그래밍이라든지 아니면 C나 막 이런 걸로 짜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내부에는. 근데 어쨌든 그런 면에서 이제 접근성이 좋다. 그리고 PHP도 그에 못지않게 접근성이 좋은데,
이제 파이썬을 더 선호하는 경향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 플랫폼이 이제 잘 될 때는 한 언어가 잘 될 때는 그 뒤에 이제 잘 나가는 플랫폼들이 있어요. 그래서 웹만 봤을 때는 사실은 그렇게 엄청 차이가 난다라고 보기 힘들어요. 한번 웹으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일단 웹으로 검색했을 때 파이썬 웹으로 했을 때 473건 정도가 나왔죠. 아까 PHP가 이제 1800건 정도 나오는데 지금 473건이 나왔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검색을 해볼게요. 이거 보시면 지금 1697건 정도 나왔죠. 그러니까 사실은 PHP가 조금 더 수요가 더 많고 두 개가 좀 겹치는 경우도 좀 있네요. PHP 웹, PHP랑 파이썬 같이 뽑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막 압도적으로 PHP가 정말 구시되고 수요가 없고 이러진 않아요. 사실 단일 수요로만 봤을 땐 자바가 제일 많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코리아에 이게 자바로 치면 이렇게 16,000건이 나와요. 그 정도로 이제 이 수요라는 게 굉장히 그렇게 완전 이것만 봐서는 또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능하면 종합적으로 보여드리려고 그랬잖아요. 전 세계적인 수요랑 뭐 이런 것들. 근데 다만 그런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PHP가 워낙 개발자가 이제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수준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이제 그런 언어들이나 새로운 좀 이런 프레임워크 이런 거를 다룰 줄 아는 사람들이 연봉이 좀 센데 일반적으로 파이썬 개발자들이 연봉은 현재는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요. 평균치로 봤을 때. 근데 백엔드로만 비교를 해봤을 때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거. 근데 이제 자기가 가려고 하는 기업들의 성향을 보고 정해도 괜찮겠죠. 물론 이제 팀노바에서는 PHP만 한다고 한 적이 없는데 이게 굉장히 이제 많은 오해들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홈페이지 쪽에 조금은 이제 다양한 언어들을 좀 적어놔야겠다. 우리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도 좀 한다. 파이썬도 해요. 심지어 우리 파이썬 되게 많이 하는데 근데 그런 걸 보면서 근데 이제 PHP가 절대 무시당할 언어는 아니고 굉장히 역사적인 언어고 웹개발 역사에서 사실은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애다. 전반적인 수요가 그렇게 없지도 않고 PHP 그 2021년 수요에서 1위는 결국엔 라라벨이잖아요. 프레임워크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만만한 애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프레임워크 쓰고 막 하다보면 PHP 되게 어려운 언어인데 어렵다기보다는 굉장히 나름대로 급이 있는 언어인데 그게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싶어요. 그래서 좀 PHP를 예전 어렸을 때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도 쉬우니까 그리고 다양한 거 배우게 하기 좋으니까 제가 많이 한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 나올 때마다 조금 속상하긴 해요.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되게 잘 쓰는 사이트들 중에도 PHP로 만든 거 엄청 많아요. 아까 크롤링 한 것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웹 백엔드로는 거의 압도적일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괜찮은 언어인데 워낙 수요가 많은 대신에 그만큼 개발자도 많이 풀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연봉을 받기가 좀 힘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잘하는 사람들은 돈 잘 벌어요. 엄청 잘 벌어요. 근데 손 엄청 빠르고 이런 사람들 있거든요. PHP로 엄청 빠르게 하는 그런 친구들은 제가 아는 선에서 굉장히 돈을 잘 버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굉장히 여전히 굉장히 좋아하는 언어예요. 그리고 그 웹서버 지원하는 웹서버도 전 세계에서 제일 많고요. 그리고 그래서 되게 창의적이고 그리고 이제 프레임워크도 되게 많잖아요. 아까 보시면은 진짜 막 별의별 게 다 있잖아요. 뭐 그런 거를 봤을 때 되게 학생들한테 이걸 기본적으로 알게 해놓으면 되게 재밌는 세계를 보여줄 수가 있어요. 웹서버도 분석을 다양하게 할 수 있고 지금 뭐 Node.js 많이 뜨고 파이썬 많이 뜬다고 해도 그 두 가지를 지원하는 웹서버는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근데 웹서버는 PHP 지원하는 게 진짜 수백 가지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그런 이제 서버 아키텍처를 예전에 분석시킬 때 그게 진짜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세스, 서버 아키텍처 분석 프로세스를 가르치기도 좋고 그래서 배우는 언어 중에 그냥 하나로 채택을 한 건데 그런 것들이 왜 이렇게 좀 비전문가죠? 사실은 그런 걸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또는 이제 좀 무지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PHP를 하등한 언어로 만드는지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요. PHP만 하는 게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PHP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전히 핫하고 전 세계적으로 보셔야 돼요.
여전히 굉장히 라라벨 프레임워크가 굉장히 효율적이고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소개할 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굉장히 지금 아까 점유율 압도적으로 올라가시는 거 보이시죠? 원래는 그 정도 선호도는 아니었는데 확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라라벨 그 관련 이제 커뮤니티도 좀 더 활성화가 많이 되고 그래서 되게 괜찮은 프레임워크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스프링이 압도적이니까 장고도 그래도 점유율 많이 올라왔네요. 옛날에 내가 한 10년 전에 장고를 썼었거든. 그때만 해도 국내에서 장고 쓰는 사람 별로 없었는데 그때 쓰면서 아 그렇구나 이러면서 그냥 아 근데 프레임워크들이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그러니까 웹 개발은 저는 PHP로 하는 게 좀 더 빨리 개발이 돼서 파이썬으로 그렇게까지 장고 한번 프로젝트 한번 해보고 그 다음부터 다루진 않았는데 나쁘진 않죠. 훌륭하죠. 루비온레일즈도 그렇고 장고도 그렇고 근데 요즘 나오는 프레임워크들이 대체적으로 훌륭해요. 특히나 PHP에서 정말 많은 프레임워크인데 그걸 다 이기고 올라가는 그 라라벨 같은 경우는 완전 핫하긴 해요. PHP 쪽에선. 그래서 궁금하시면 아마 아키텍처 분석도 해보시면 진짜 되게 재밌을 거예요. 아무튼 너무 PHP를 좋아하는 사람 중 하나로서 참 아쉽네요. 물론 저는 PHP만 하는 사람은 아닌데 너무 아쉬워요. 안타까워요. 근데 재밌어. 언어는요, 하나에 종속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진짜 저 믿고, 이거는 저 믿고 한번 하셔도 되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타입스크립트로 이제 VS 코드 코드를 짜고 있는데, 굉장히 그걸 보면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생각이라든지 자바스크립트에서 타입스크립트로 변형되면서 여러 가지 좀 재밌는 것들을 좀 보면서, 아 이게 그리고 둘이 이제 같이 이제 호환이 되는 뭐 이런 것도 너무 재밌고 그러면서 조금 더 창의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발자는 하나에 얽매이지 않는 창의성이 있는 개발자가 진짜 개발을 잘하거든요. 실제 문제를 해결해내고 기술 스택을 많이 보는 것도 사실은 도움이 되지만 저는 그 사람이 지금 가진 것 내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도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자료들 한번 찾아보시고 실제 내가 그 원하는 기술이 굉장한지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국내 수요로만 보면 무조건 자바야 돼요. 근데 수요로만 보지 마시고 내가 지향하는 플랫폼 예를 들어서 자바는 스프링 쪽이 되게 압도적일 거예요. 안드로이드는 해봤자 한 3,000건? 근데 안드로이드도 지금 뭐 코틀린으로 양분된다 이런 얘기가 많아도 실제로 여전히 자바는 수요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러면 자바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어떤 언어를 하시든 저는 다 응원해요. 사실 심지어 고를 하셔도 응원해요. 한번 볼까요? 고는요. 지금 이제 이거는 개발은 아닌데 개발 아 이게 좀 섞였네요. 잠시만요. 고 같은 경우도 고 웹이라고 쳤을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근데 고를 굉장히 큰 기업에서 많이 쓰긴 하는 것 같은데요. 컴투스 같은 거 데나 이런 데서도 고를 쓰나 어디서 쓰려나. 근데 되게 훌륭해요. 생각보다 그 언어가 동작하는 프로세스가 굉장히 훌륭해서 예전에 저도 그 언어를 보면서 아 그 과정들이 너무 괜찮아가지고 근데 여기 이거는 아예 그 다른 것 같은데 고랭이라고 한번 쳐봅시다. 고랭이라고 치니까 많이 안 나오네. 그래서 좀 아쉽네요. 근데 이거 되게 핫하거든요. 아까 국내 수요랑 해외 수요랑 좀 다른 거 좀 느끼세요, 혹시? 해외에선 고랭귀지가 조금씩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것 대비는 좀 많지가 않잖아요. 근데 결국은 해외 수요가 국내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 지금 막 파이썬 장고 국내에서 막 유행하고 막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는데 절대 아니에요. 그, 뭐, 신문사에서 막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됐다 해가지고 그때 그 해외에서 화제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 한 12년 전인가? 13년 전에 저도 그 게시물을 보고 그 사이트 들어가서 보고서, 이거 존나 괜찮은가 보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장고를 썼죠. 근데 생각보다 익숙해지면은 손 빠른 거는 어떤 플랫폼이든 마찬가지라서 나는 그렇게까지는 막 감동적이진 않았는데 지금 파이썬 개발자들이 늘어나면서 파이썬으로 웹 개발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다 보니까 파이썬이 대세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쪽으로 너무 가려고 해요. 근데 좋아요. 파이썬 되게 훌륭한 언어고 저도 파이썬 되게 좋아하는데 그게 어느 내가 선택한 게 절대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제 여러분들은 내 생각만 맞는 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상황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 고도 되게 해외에서는 핫한데 지금 국내에서는 수요가 아직은 많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고를 지원하는 웹서버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관련된 이제 예시들도 많지가 않고, 그리고 레퍼런스가 많아야 되는데, 파이썬이 지금 급격하게 든 건 장고가 훌륭한 것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 파이썬 자체에 레퍼런스가 많이 늘면서 좋아하는데, 레퍼런스 치면은 웹 개발 쪽에서 PHP만 한 게 또 없거든요. 레퍼런스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 제 생각에는 PHP를 무조건 쓰시라 이런 얘기는 아닌데, 현실을 좀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다들 이렇게 어느 쪽으로 이렇게 몰아가고 그러다 보면 남한테 너무 휩쓸리다 보면 내 기준이 없어지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당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프로그램 랭귀지야 뭐 그런 건 없지만 사실 이게 아주 중요한 의사결정이라면 이렇게 위험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항상 학생들을 고연봉으로 보낼 수 있었던 이유도 남한테 잘 안 휩쓸려요. 그리고 제가 해온 경험들 그리고 내가 보는 좋은 개발자의 관점을 입혀주려고 노력을 하죠. 물론 1년 반이라는 시간은 좀 부족해요. 그래서 사실 더 길게 가르치고 싶지만 그건 제 욕심이고요. 그래서 최소한의 그런 것들 위주로 학생들을 좀 잘 만들려고 노력을 한 결과가 현재 티누바 4500에서 5000 연봉의 사이에 연봉이 나온 거죠. 아무튼 여러분들도 좀 언어와 관련해서 이렇게 시장 상황을 좀 지켜보시면서 자신의 식견을 키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잘 뭘 하시든 잘 하셔서 이런 다양한 이런 이렇게 시장 수요를 조금씩 계산하고 좀 서치도 한번 하시는 거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